여보세요?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정보에 궁금하세요? 아, 동국제강 10%에 13,500원이요. 13,500원이요? 네. 네. 긴 시간 동안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, 그쵸? 네.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어느 선까지 가져가야 되나, 지금 그래서. 한 6월 달, 5월 달까지는 가져가야 하나,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네. 오르락 내리락 할것 같긴 해요. 좀한번더 네.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할 수는 있는데 뭐저 밑으로 갈것 같진 않고요. 뭐 주가 계속 아래쪽으로 갈것 같진 않고 한 번쯤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. 네. 네. 왜냐하면 이 상장 이슈성으로 봤었을 때 그때 이후에 이 쪼개지고 난 뒤에 어떤 흐름성을 봤었을 때도 이거는 한 번쯤은 더 시세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은 뭐 수급 자체가 뭐 빠져나간 것도 없고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뭐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주가 분명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겠죠.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관리가 되면서 어떤 시점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 번쯤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 가격이 한 11,4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임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 갔다가 또 돌아 올라오면은 분명히 좋은 가격으로 올라가겠죠. 한 14,800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들고 계시면은 이 기업은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그 가격 부분부터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제가 본 거지만 아까 전하고 똑같은 덕산테코피아 직전에 상담을 했는데 똑같은 흐름이에요. 최근에 올라온 위치나 얘가 주가를 저점을 낮추기보다는 뭐 강하게 올리진 않지만 흐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좀 강하게 보인다라고 생각되고 뭐 수급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어요, 최근에. 뭐 주가 흐름을 보니까 박스권에서는 기관 물량이 내려갔다가 밑에서 올라올 때 많이 사요.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가. 지금 보시면 제가 차트만 봤었는데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게 여기 보이잖아요. 연기금이 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유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한 14,8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홀딩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,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